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이번 캐스트는 선생님이 이제 질문 하나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뭐냐면요. 땡땡땡을 하려면 네,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되게 길었는데 선생님이 좀 압축해서 갖고 왔어요. 하루에 3시간씩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더 빨리 할 수 있는 꿀팁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를 이루는 게 정말 매우 간절한 그런 이제 질문글이었어요. 이제 그 질문글에 많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최소 4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자, 중간에 4개월 하다가 슬럼프 올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조심하고요. 이렇게 블라블라 있었고. 자, 이거를 해온 20년 장인의 대답, 본인은 20년 장인이다. 그러면 대답한 게 있었어. 자, 무조건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이죠. 그렇지. 수학을 공부할 때 시간과 노력은 절대적이야. 그렇지? 어떤 거든 천재가 아닌 이상 수직으로 상승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점층적인 실력 상승에 맞다고 생각해요. 자, 30분짜리로 하루 5개씩. 이거 보면서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힌트가 되시나요? 30분짜리로 하루에 5개씩 꾸준히. 선생님이 정말로 매우 강조하는 얘긴데. 꾸준히 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5시간씩 3주면 가능할까 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엄청난 욕설이 달려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허세 떨지 마라,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거는 뭐였냐면요, 롤 100레벨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었거든요. 자, 롤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임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게임이 만렙이 있었어요. 30레벨까지가 만렙이었었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2018년 이후로 이제 바뀌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레벨의 제한이 없어졌다. 그래서 뭐 200레벨, 뭐 500레벨인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선생님 정말로 이 5시간씩 3주에 굉장히 이렇게 좀 강력한 이제 자극이 이제 왔었거든요. 5시간씩 3주? 그렇네. 라고 했었는데 이 5시간씩 3주 동안이면 롤 100레벨은 못 찍는다는 얘기죠. 여기 엄청난 욕설이 달려 있었으니까 찍지는 못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여러분의 다른 거는 하실 수 있어요. 수학에서만큼은 네, 반전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 있는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진짜 나누고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 너무 창피하대. 자기 지금 한 50몇 레벨밖에 안 됐는데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100레벨이라서 너무 창피하고 이게 무슨 뭐 대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챔피언 무슨 나오는데 게임을 잘 모르니까요.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하도 욕을 먹어서 레벨을 빨리 올리고 싶다라는 거야. 그 간절함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럴 시간에 뭐 이걸 좀 해라. 선생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롤을 100레벨을 찍는 거는 대단히 힘들지만 5시간씩 3주 동안이면 여러분 이 기간을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5시간씩 3주. 3주면 21일이잖아요. 사실 하루를 뺐어요. 자, 5 곱하기 20은 100시간입니다. 자, 100시간 동안이면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건 메가스터디 안에 있는 내가 이 수업을 들어야지 어떤 강좌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그 강의실에다 넣어놨어요. 자, 그때 그 수업을 완강하고 복습까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100시간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름방학은 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사람은 사실 많이 이렇게 잘 바뀌지 않거든요. 이렇게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대요. 어떤 습관을 내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21일을 지속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대. 그 습관이 완전히 내 몸에 그냥 이렇게 체화된달까요? 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 21일 기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서 좀 다른 사람이 되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그리고 선생님 진짜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의 여름방학에 바뀌는 친구들을 여러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이 친구가 수학을 되게 싫어해. 싫어하는데 좀 좋아하는 애로 바뀌어. 그러니까 막 아주 갑자기 잘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어느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달력을 갖고 왔어요. 2022년 7월에서 8월까지 여러분들의 방학의 시작과 끝 정도가 되는 선생님이 달력을
7월에 2주, 8월에 2주를 이제 붙여서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방학의 기간이 7월 20일부터 8월 10일이나 11일 정도까지는 공통적인 대부분의 평균치인 방학 기간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3주 정도 기간이 정말로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3주는 조금 뭔가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5주를 확보하세요 할 수도 있지만 4주, 한 달,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시는데,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이 7월 초, 7월 10일 정도면 기말고사가 거의 다 끝나 있으니까요. 그 정도에서부터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시험 끝나고 또는 방학식 하고 그런 날은 좀 놀아야 되잖아요. 그치? 인생 내 거 찍으러 가고, 그치? 그리고 친구들이랑 뭐 놀이공원 가야 되고, 뭐 영화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어느 정도 낭만도 좀 즐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일, 앞으로 3일, 뒤로 3일 정도 이제 붙여서, 또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붙여서, 여러분들이 4주의 기간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아, 나 이거 좀 했다! 라는 정도로, 좀 알차게 시간을 좀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7월 17일이 일요일이거든요. 이날 나 이제 시작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어요. 요날 플랜을 짭니다. 난 이런 이런 이렇게 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본격적으로 뭐 예를 들면 18일에 시작을 한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날이 이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그냥 가장 큰 목표를 정하세요. 자, 가장 큰 목표라는 게 너무 이거를 욕심을 많이 부리면, 나 이것도 하고, 뭐, 고등수학 하고, 수원도 좀 하고, 수투도 좀 건드려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게 이 계획을 세우면 사실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기간이 아주 긴 건 아니잖아요. 한 달 딱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목표 하나를 정합니다. 나는 이 기간에, 그래, 이거만큼은 어떻게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나는 뭐, 고등수학 하에 개념 완성이 아직 부족하니까 이거만큼은 확실하게 이 교재를 발라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유형서를 나 이거 한 두세 번 반복해서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건 없게끔 할 거야. 단권화 시키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좋고요. 자, 또는 나는 요 정도 좀 됐는데 그렇다라면 선행을 들어갈 건데 이게 이 과정이 너무 기니까 한 2분의 1 정도는 확실하게 해야지. 이거는 진짜 내가 죽었다 깨도 해야지. 이런 제1 목표를 세우시고 자, 세분화된 플랜을 이제 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 36강 정도면 완강이 되는 어떤 강좌 하나를 픽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날에 예를 들면 1강에서 2강, 뭐 3강에서부터 4강, 5, 6, 7, 8, 9, 10, 아, 토요일이니까 뭐 10, 11, 12. 이날은 좀 나는 여유가 있어. 뭐 다른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날은 한 3개 하고, 아, 일요일까지 너무 빡세게 공부하고 싶지는 않아. 자, 이날은 하나만 하고, 복습을 좀 보완할 거 있으면 뭐 이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했던 거 그거 해야지 약간 여백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그거는 이제 자기의 성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세분화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수학에 관련해서.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시간 배분인데요.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시간을 5시간을 공부하기로 이제 마음을 했어, 하루에. 근데 수업으로만 그 5시간을 채우시면 안 됩니다. 5시간 내리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으면 수업을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시간 동안 예를 들면 3시간은 인강 수업을 듣고 2시간은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뭐냐면 한 3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다면 나머지 2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으로 계획표 자체를 짜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2시간 동안 3시간 수업에서 들었었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 풀었던 문제들을 내가 이렇게 끄적끄적 풀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읽고 답이 나오는지 자 이러한 그 복습의 과정까지 시간 배분 안에 다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를 꼭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목표를 이제 세분화해서 단락단락으로 쪼개놓으면 훨씬 더 좋은 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사실 큰 제일 목표는 어느 정도 기간이 빵 하고 지나야지 내가 성취감을 아 나 진짜 했네 느낄 수 있지만 이제 이 세분화된 플랜을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아주 적은 걸로 예를 들면 뭐 영어 단어를 10개로 외우겠다 이런 걸 다 세분화해서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지워나가 내가 한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서 큰 목표를 이루게 되거든요. 알겠죠? 자, 그리고
3번 작심삼일 하시면 됩니다. 작심삼일 계획을 수립하고 3일 만에 끝난다. 3일 천하로 끝난다. 자, 이런 뜻인데 선생님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그치?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3일 정도는 했다는 건데 사실 계획을 세우고 형광펜으로 엄청 막 멋있게 계획표를 세워놓고 그게 지쳐가지고 다음날 계획표를 못 지키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심삼일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럼 3일 지켰어. 그리고 그 다음에 못 지켰어. 그러면 그때 그 계획표 자체를 개선, 수정, 개선을 반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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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이 쌓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작심삼일 한 8번 정도 할게요. 8번 정도만 합시다. 알겠죠?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선생님의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되어 다른 사람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각기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었던 애인데, 근데 드러날 수 있어요. 저게 잘했었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여름방학,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은. 알겠죠? 자,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은 여러분 뭘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요. 철저히 2학기 내신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는 1학기 내신을 똥망해가지고요. 저는 내신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뭐 수능 비중이 높아진다는데 뭐 남자는 정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아니야, 이제 겨우 여러분들 지금 얼마 지난 거야? 6분의 1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 수능 비중이 높아졌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은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2학기 내신을 위한 준비 기간이어야만 됩니다. 알겠죠? 자, 2학기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럼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거기까지 바짝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학기에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지내시면서 경험했잖아요. 이게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까지 텀이 말도 못하게 짧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말고사의 범위를 공부를 중간고사 끝나고 하기에는 개념만 공부하기도 급급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우리가 심화까지도 해야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근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2학기 기말고사의 범위까지 완강을 목표로 요거는 최소한의 목표로 여러분들 잡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학기 사실 고등수학화가 이 범위가 총 3개의 대단원이 있어요. 집합과 명제, 함수, 순열과 조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이제 1학기 때 뭐 원외 방정식이나 도형의 이동 자체가 2학기의 시험 범위를 넘어오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기는 할 거야. 그치?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 범위는 뭐 집합명제에서 함수 절반, 그치? 그리고 기말고사는 함수 절반에서 순열 조합까지 뭐 요 부분에 좀 더 붙을 수도 있죠. 뭐 원방이나 도형의 이동 같은 게 붙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집합명제 같은 경우에 물론 집합명제가 정말 어렵게 나오면은 넘사벽으로 어려워요. 논리수학이니까요. 그런데 집합명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개학하면 개학했을 때부터 첫 번째 수학 수업 같은 건 열심히 듣잖아. 그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열심히 수업 시간에 듣잖아. 집합명제는 그래서 공부할 기회가 좀 있어요. 근데 이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유리함수라든지 아니면 뒷부분 함수 심화 부분들 있죠. 이제 거기에는 그 부분은 상당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공부를 많이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2학기 기말고사까지 만약에 꾸준히 확실하게 끌고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함수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집합명제를 조금 밀어놓고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세 개 다 크게 다 관련이 없어요. 연계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꼭 얘를 해야만 얘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 부분을 좀 먼저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다. 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처음 시작하는 단원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그리고 성실함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 이제 수업 중에는 이제 고등수학 하를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개념을 알차게 딱 정리를 하겠다. 자, 고등수학 하 수업 같은 경우에 메이크 라이트 개념 완성 수업이 강수가 짧습니다. 33강이에요. 약 50분 정도의 33강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금방 끝내고
그리고 나서 심화 공부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실 거예요. 자, 선생님, 근데 이제 이 메이크 라이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선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욕심을 막 부려가지고 개념이랑 실전 개념을 다 넣어놨어요. 핵심 유형까지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이트 수업을 듣고 나서 우리 집에 있는 그냥 고등수학 하에 해당되는 유형서에 웬만한 비단계 문제들은 그래도 풀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게 되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있어. 나 괜찮은 것 같아. 잘 해왔어. 그러면 메이크의 솔브, 유형, 내신 심화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이어질 때는요. 여러분 이 CPR 교재의 P 부분이 패턴, 유형 공부거든요. 유형 공부는 솔직히 말하면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할 수 있을 거고, 자, 정말 내신에 나올 만한 문제들, 자, 그리고 심화 유형들, 여기 R 부분에 집중돼 있어요. 리얼 실전업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들어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개념과 유형과 내신 심화를 이제 이 기간 안에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이 있는 어떤 공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뭐 고등수학 하는 정말 여러 번 했어. 자신 있어. 아니, 친구들은 또 수학 1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제 메이크 라이트 수업으로 가시고, 선생님이 이제 메이크 라이트 수학 1 수업이 가장 수강평이 많은, 네, 좋은 수강평에 갖고 있는 이제 수업이 되겠으니까 여러분 정말 삼각함수, 로그 이런 데서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똥찬 이 4주의 플랜 잘 짜셔서 여러분들 작은 성취감들을 계속 누리시고 정말 그 제1 목표를 꼭 이루시는, 네, 그러한 알찬 방학 보내시기를 바랍니다.